대구시청 신청사 입지를 결정하는 전 과정은 시민들이 주도했습니다. 대구 8개 구군에서 선발된 주민참여단 250명은 2박 3일간 합숙을 통한 토론을 통해 숙의 민주주의를 구현했습니다. 생각해놓은 곳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박 3일 진행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숙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저희가 많이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개념을. 듣고 자료 분석하고 같이 토의하고 다시 생각하고 하는 과정에서 내가 스스로 공정할 수 있는 과정이었나라고 생각하면서. 대구에서 숙의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민 참여의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한 것은 아마 첫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 6기 출범 때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하는 모토를 내걸었습니다만은 그 가치 실현에 정점을 찍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단히 중요한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결정한 사안이어서 탈락한 지자체의 반발 등 우려했던 후폭풍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지자체에서는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특히 강한 반발이 예상됐던 중구는 입장문을 내고 시민참여단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후보지 선정 초기부터 계속 주장했던 현의치에 대한 타당성 우선 검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달서구도 타 지자체의 입장을 감안해 축제의 분위기를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명확한 신청사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푸른 잔디비에 그렇죠. 그다음에 그 숲 속에 검을 그렇죠. 그래서 그 산에 관광 상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 온 시민들이 그렇죠. 밤만 밤만 듣고 와서 음악에 등등 소통의 관계를 만들도록 그 노래도 나왔고. 대구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공론화 민주주의. 지난 15년간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 일을 대구 시민들이 해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민재입니다.